마여 내가 자식으로 해서 남편을 일찍 잃고 자선원 같다여 사남매 자손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. 사남매 자손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여 여자가 돼갖고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아왔다 그래. 그것은 뭐냐, 치마만 둘러서 여자지 남자 모양 진짜 여 돈이라고 하면은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청아만 씨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 스님. 네. 오늘은 제가 또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듣고 어떤 분일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이 프로필상 나이가 생년월일이 안 나와있고 년까지 나와있어서 성씨랑 생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. 몇 년생인데? 1946년생이시고요. 46년생.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46년생의 최 씨라는 분은 다 같은 사주인 건가요? 아니지, 틀리지. 그냥 생일 다 틀리고 또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생년월일에도 보는 거고 이제 요거 띄가지고도 이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. 제가 지금 이분을 떠올리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그걸 선생님이 제 걸 스캔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지, 거죠? 그렇지, 그렇지. 말씀 그리고 이제 병수생이다 하면은 뭐서 요 이제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어떤가 이제. 부부의 공이 없다는 거 이렇게 사케 나오는 것은 부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다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.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왔고. 사람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왔고 이 사람 사주를 본다고 왜 이렇게 관자가 끼고 되고 시끄러워. 여지껏 살아온 가정을 본다고 보면은 이 양반이 굉장히 힘들었어. 마여 내가 자식으로 해서 남편을 일찍 잃고 자선원 같다여 사남매 자손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. 사남매 자손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여 여자가 돼갖고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아왔다 그래. 그것은 뭐냐, 치마만 둘러서 여자지 남자 모양 진짜 여 돈이라고 하면은 막 여 어디든지 가서 발벗고 나서 살라고 자손들을 데리고 살라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고 여지껏 이 엄마 은숙이라는 이 양반의 노력으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자식들을 다 뭐여 크게 이뤄놨다 이제 이렇게 봐야지 돼. 그러는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. 욕심이 과하면은 해가 된다 그랬거든. 근데 어떤 이제 여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는 거는 좀 욕심이라 이러거든. 좀 남한테 이제 베풀면서 이렇게 좀 하는 돈도 괜찮지만은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여기까지 재산은 그래도 없는 거는 아니야. 재산은 그래도 많이 갖다 모아놨다 여자 힘으로서. 왜 근데 아주 여자가 일반적으로 혼자서 갖다 벌어서 다 모아놓은 재산은 아니야. 그 전에 그래도 신랑적이고 뭐가 있든 있어서 그걸 늘려서 머리가 좋게 해갖고 그만큼 재산을 갖다 늘린 그런 머리가 굉장히 좋은 양반이죠. 좋은 양반이 있는데 건강이 좀 안 좋겠어요. 건강을 좀 조심하고 넘어가지 되겠고 자꾸 관자가 끼고 돈다 그래. 관자가 끼고도 그러는데 내가 자꾸 건강을 얘기라고 그렇게 왜 아픈 사람들이 많지 주변에 막 그런 거 보면은 혹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사업을 이제 늘리고 한다고 하면 혹시 뭐 병원 쪽 같은 저기가 되지 않을까 요런 저기도 이제 들어. 지금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 식구가 다 아파서 누워 있는 건 아니잖아, 그치? 네.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본다면은 뭐 요 병원에 갔다 이렇게 자주 다닌다든지 아니면 병원 같은 거 쉽게 얘기해서 뭐 병원을 운영을 한다든 뭐 요양원을 운영을 한다든 혹시 또 그러지도 않을까 하는 이 인간 여름에 이제 많이 이 사람 손이 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어디에서 이렇게 찬조식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이런 것도 나오거든. 네. 그다 보면은 그게 이제 뭐 불안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. 근데 여기에 이제 자꾸 왜 관자가 끼겠어. 관자가 끼면은 내가 돈의 출처를 잘 밝히지를 않아서 관자도 끼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요. 네.
그렇기 때문에 근데 관제가 끼면서도 묘하게 피해 나갈 수 있고 잘 무마시가 좀 될 것 같아. 근데 이런 일곱이 뭐 관제가 낄 일이 뭐가 있겠지? 여자가? 그치?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없진 않아. 아니, 집에서 그냥 뭐 여 자손들이 이제는 막 용돈 주는 거로 생활하고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, 아직까지 내가 청춘처럼 이 양반이 벌려고 이르라고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는 잡섰어도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.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뭐 머리가 좋으면은 좋은 대로 방향이 쓰면 되는데, 혹시도 나쁜 방향에 또 여 금전을 만지는 길이니까는 또 그러지 않을까. 99성 가진 사람의 한 섬을 뺏겨서 백섬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거든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욕심이 과하면 내가 다치는 격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제는 자손들한테 뭐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도 주시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.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살고 자손들이 다 잘하니까. 자식복은 좀 있나요? 지금? 자식복보다도 자식들이 부모의 복으로 살았지. 솔직히. 부모가 여지껏 힘들게 살아온 거 생각하면 자식들이 그걸 다 알아줘갖고 그러면 좋겠는데, 사실상은 그러지는 못해. 여기나기는 그런다. 근데 이게 생년월일과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되면 더 정확할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이제 이 사람 사주에서 요것만 딱 봤을 적에는 그래. 자손들이 부모의 덕을 많이 받았지, 부모가 자식들 덕은 그렇게 받지를 않았다고 나와. 그래서 건강을 좀 조심하고 넘어가셔야지 되겠고요.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살아오면서 관제 구설 12 이런 게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. 그럼 이분이 이렇게 구설 12가 좀 많았다면은 이 자식들도 이 살아오면서 구설이나 12가 좀 많을 수도 있는 자식들 거야?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지. 이 엄마도 그렇지만 자식들 때문에도 또 그런 적이도 있을 것이고, 거기서 또 크게 또 일어나는 눈도 있고, 일어나면서 어떠한 갖다 그냥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래. 근데 가만히 여기서 지금 사주를 보면 이 사람 내가 네 자매라 했잖아. 자손이 넷이라고 그랬잖아. 네. 자손이 넷이라고 그랬는데, 두 자손은 그래도 괜찮은데, 두 자손이 지금 많이 엄마를 힘들게 한다. 지금 보니까. 두 자손이. 두 자손이 지금 힘들게 해. 그래서 엄마가 좀 머리가 아파. 그러는데, 이제는 남은 인생 편하게 사실 수 있게끔 하시고, 이제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 여지껏 자식들을 위해서 부군을 일찍 이루시고 여기까지 갔다 이루 오셨으니까 남은 인생은 좀 호강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관제 이런 거 이제 끼는 것은 그래도 잘 무마시가 다 될 것 같으네요.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건강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네, 청황만신이었습니다.